와 대박 장난 아니네. 와 씨. 와 진짜 대박 진짜. 아 진짜라고? 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뇌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하고 2차 모두 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 로또, 네, 아시죠? 몇몇 주들에서 이 로또를 해가지고 이 당첨자를 한 명 뽑아가지고 뭐 100만 불이든지 20만 불이든 뭐 10만 불이든지 이런 로또 당첨금을 주는 그런 행사를 곳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당연히 이 로또를 했습니다. 이 로터리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몇 명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100만 불,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5만 불씩 뭐 10명,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제 5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주는 그런 로또를 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2차 모두 맞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 백신을 접종을 할 때 제 정보를 모두 다 넣었습니다. 이메일도 넣었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넣었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거기에 제가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지? 그런데 너 당첨이 됐어 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온 겁니다. 저랑 같이 하나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이메일을 보시듯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your Pfizer vaccination. 네, 이렇게 적은 이메일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와우, 제가 로터리에 이게 당첨이 됐는데 자그마치 50불, 네, 50불이나 당첨이 된 겁니다. 네, 뭐 당연히 로터리에 당첨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뭐 100만 불짜리, 뭐 10만 불짜리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5만 불짜리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50불짜리에 제가 당첨이 됐어요. 와, 제가, 예, 제가 정말 이런 거에 당첨이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지금 뽑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50불짜리 카드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여기 이메일에 적힌 대로 리딤 하니까 크레딧 카드가 이메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삼성 S10 갤럭시 스폰 요 S10 삼성페이에 이렇게 고스란히 50불짜리 크레딧 카드가 딱 기프트 카드죠. 크레딧 카드가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와우 대박이다. 혹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여 가서 접종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로터리에 당첨이 돼가지고 50불이나 당첨이 돼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50불짜리 카드가 꽂힐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로 운 좋게 이렇게 또 로터리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 저는 솔직히 이거 계속 읽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5만 불짜리 당첨이 된 게 아닌가? 아니면 혹시나 100만 불짜리 당첨이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랬는데 뭐 당연히 아니고요. 와 오늘 그나저나 덥긴 덥네요. 아 지금 땀 보이세요? 땀에 막 미친 듯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 역시나 제 방이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더운데,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어쨌든 찍고 있는데 덥기는 덥네요. 저 머리도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샤워를 하고 왔는데 드라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덥고, 그리고 이렇게 땀이 지금 젖어 들어가지고 이상한 헤어스타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당연히 돌파 감염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이 델타 변이 아니면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사망할
그럼 probability는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혹시 안 맞으셨다라면 어여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같이 이렇게 무료로 가서, 저도 무료로 가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1차하고 2차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아이디만 가져가면 돼요. 네, 그리고 혹시 의료보험이 있다면 의료보험 가져가도 되고, 의료보험이 없어도 그냥 무료입니다. 아이디만 가져가면 어디에서나 가서, 약국 어디 가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거든요. 무료예요. 네, 그냥 가서 접종을 하시면은 저같이 운이 좋으면은 50불짜리, 예, 50불짜리 기프트카드, 이 기프트 크레딧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프트 크레딧카드는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카드 받는 곳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제 핸드폰, 예, 여기 제 핸드폰에 그 삼성페이 있잖아요. 삼성페이에 50불짜리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언제 어디서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 50불짜리가 여기 떡하니, 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제가 로터리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50불짜리를 받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브이로그를 하나 찍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아, 지금 미국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퍼지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주에서 6주 뒤면은 어쩌면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0몇 명? 에, 많게는 이제 20만 명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감 있는 일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CDC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던 안 했던 무조건, 에,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다시 방침을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꼭 맞으라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CDC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혹시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쩌면 저같이 운 좋게, 네, 그리고 적으실 때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이 전화번호 꼭 잘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로터리에 당첨이 돼가지고 50불, 네, 저는 50불이지만 여러분들은 5만불, 예? 몇십만 불도 이렇게 당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됐나? 예, 어쨌든 예, 50불이라도 여러분들 당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여 가서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시고,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로터리에 당첨돼가지고 이제 50불짜리 기프트 카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면 복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